저쪽이 일본 대사관 하는 그러니까 계신 곳 아니 일본 대사관이 있는 곳이니까 크게 들릴 수 있도록 만들어온 피켓도 높이 들고 같이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섬노예제 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하고 공식 사죄하라.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식 사죄하라. 그래. 공식 사죄하라. 한국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으로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요구하라! 일본 정부에 책임을 면해주는 문인사원 즉각 백지화하라! 네, 그럼 1418차 시우시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와이프 생협에서 온 박시연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 1418회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여는 노래로 바위처럼을 크게 다 같이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나게 부르면서 수여시위를 시작했는데요. 다음은 화성알코올챙이어 김경희 활동국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수도권 남부지역 아이쿠, 수원, 수원미래, 수지, 용인, 평택, 오산, 화성생협에서 온 활동가들입니다. 오늘은 제1418차 정기 수요 집회입니다. 지난 1992년부터 시작한 집회가 2019년인 현재 27년이 지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할머님들께서 한 분, 두 분씩 이제 저희들 곁에 안 계십니다. 할머니들께서 바라시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역사,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전쟁을 그에 대한 사과와 다짐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길을 가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딸들과 아들을 위해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존경과 지지를 보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사무총장님이 나오셔서 경과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춥죠? 네. 괜찮아요? 네. 오늘 추워졌는데 이 정도 쌀쌀한 거는 아주 기분도 상쾌하고 우리가 이렇게 공식사제 법적 대상을 외치는 이 오랜 외침도 더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말이 잘 안 떠오르네. 넘어가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1418차 수요시 네 안녕하세요. 1418차 수요시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김학순 할머니, 우리의 그 성노예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하시고 용기 있게 증언하시고 그리고 28년 동안 이 자리에서 외침을 이어지도록 그 처음 불씨를 만드셨던 김학순 할머니께서 1997년 오늘이 며칠이에요? 18일이죠? 16일 어제 그제 12월 16일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그 주에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고 기억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 주에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그 할머니가 김학순 할머니세요. 김학순 할머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른 피해 할머니들과 같이 성노예 피해 당하시고 그리고 50년 동안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50년 후에 1991년에 8월 14일에 처음으로 내가 성노예제다. 내가 성노예 피해자, 내가 위안부 피해자다. TV나 이런 것에서 일본 정부가 그런 사실이 없다.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전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런 사실이 없다. 이런 말을 듣고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해서 직접 여성단체 찾아오셔서 직접 그 증언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8월 14일 날 기자들 앞에서 공개 증언하신 거예요. 할머니께서는 당신 혼자 살아나온 사람이 없을 줄 아셨대요. 그런데 증언을 하시고 나서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나도 피해자요. 나도 피해자요. 라고 용기를 얻고 증언에 동참하셨어요. 한국 여성들 뿐만이 아니에요. 아시아 전역에 저 멀리 호주에 계시는 당시 일본 그 전쟁 당시에 인도네시아에 있던 네덜란드 여인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를 당하셨어요.
호주에 계셨어요, 그때. 그런데 한국의 김학순이라는 할머니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를 당했다, 이런 증언을 TV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수십 년 동안 꼭꼭 묻어두었던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 증언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외쳤고, 이게 정의다,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정부는 전쟁 범죄는 인정하고, 잘못한 사람은 사과하고, 사과에 따른 공식적인 법적 배상을 받아야 한다. 이게 정의로운 길이다. 이게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런 것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울려 퍼졌고, 유엔에서는 그런 기준들이 만들어졌고, 일본 정부에 전쟁범죄 인정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권고하는 일들이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런 김학순 할머니의 시작이 있었던 그런 8월 14일, 올해 8월 14일이 7차 기림의 날이었고 1400차 수요시위였죠.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죠. 25일 크리스마스가 또 수요시위예요. 그리고 1월 1일도 수요일이에요. 내년은 수요시위로 시작하는 날이 될 것 같고, 그리고 92년 1월 8일부터 수요시위가 시작됐는데 내년 1월 8일이 또 28년째 수요시위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해일 것 같습니다. 또 30년 저희 정의기억 연대가 할머니들과 함께 이러한 투쟁을 함께 해온 지 30년째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전쟁범죄 인정하지 않고 공식적인 사죄도 하지 않고, 그리고 역사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에 알리고, 그들이 역사 왜곡하는 것을 막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그 소녀상이라든지 교민들에 의해서 또 세계 국민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잖아요. 20개가 넘는 소녀상이 해외에 세워져 있는데, 최근에는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전쟁거래소 박물관을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세계 곳곳에 있어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그런 아픈 역사는 기억하고 교육하고 그래야만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한 우리의 교훈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이 아픈 역사는 기억되고 교육되고, 그럼으로써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가 반성하게 만들고, 그렇게 정의를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기 그 나눠드린 성명서 이외에 김학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적힌 그 유인물을 갖고 계시죠? 할머니가 끌려가셨던 이야기, 할머니의 증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일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평양에 있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4년 정도 다녔는데 학비는 무료였다. 11살까지 학교를 다닌 것 같다. 학교에 가면 공부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동무들과도 놀고 해서 좋았다. 나는 달리기를 잘해서 이어달리기 선수도 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래도 그때 기억이 제일 좋게 남아있다.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놀고 싶으면 놀고 했으니. 할머니의 아름다운 기억은 여기까지였나 봅니다. 한면 할머니가 양아버지와 같이 북경에, 중국에 계셨어요. 북경에 도착하여 어느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일본 군인이 양아버지를 불렀다. 여러 명이 있는 중에서 계급장에 별 두 개를 단 장교가 양아버지에게
당신들 조선 사람들이지? 하고 물었다. 양아버지가 우리는 중국에 돈 벌러 온 조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그 장교는 돈 벌려면 너희 나라에서 벌지 왜 중국에 왔느냐고 하면서 스파이지? 이쪽으로 와라 하면서 양아버지를 데리고 갔다. 언니와 나는 따로 군인들에게 끌려갔다. 골목 하나를 데리고 갔다. 아니 골목 하나를 지나니까 뚜껑 없는 트럭이 한 대 서 있었다. 거기에는 군인들이 대략 4-50명 타고 있었다. 우리에게 그 트럭에 타라고 해서 안 타겠다고 하니까 양쪽에서 번쩍 들어올려 태웠다. 조금 있다가 양아버지를 데리고 간 장교가 돌아온 후 트럭이고 떠났다. 그 장교는 운전석 옆에 탔다. 우리는 하도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트럭 안에서 웅크리고 앉아 울었다. 할머니는 그렇게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노예 피해를 당하셨고 해방 즈음에 탈출하셨는데요.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내가 그 사람과 위안소를 빠져나온 것은 새벽 2-3시쯤인 듯하다. 챙길 것도 없었지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저 빈몸으로 따라 나섰다. 하도 정신이 없어 어떻게 부대에 있는 골목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군인들이 모두 토벌러 나갔다. 토벌하러 나갔다 해도 고천은 있었을 텐데 눈에 안 띈 게 천연인 듯 싶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살아오셨지만 몸과 마음의 상처, 그 기억으로 할머니는 계속 고통스러우셨어요. 죽으려고 몇 번을 마음먹고 약을 먹어도 죽지 못했다. 1961년에 무작정 전라도로 내려가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담배와 술로 20년을 보냈다. 그렇게 사시다가 동해에서 알선해주는 치료 사업에 나갔다가 우연히 원폭 피해자인 할머니를 만났다. 나도 일본에게 억울한 일이 많고 내 인생이 하도 원통해서 어디 이야기라도 하고 싶었던 참이라 내가 구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얘기했다. 그리고 공개 증언하셨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나온 위안부 증언자라고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녔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그 기억들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무척 힘이 든다. 할머니는 그렇게 힘든 증언을 계속하셨습니다. 역사가 왜곡되면 안 되고 다시는 당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할머니를 기억하고 할머니와 함께 손잡고 지금 할머니는 비록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가 일본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외치는 그래서 정의와 인권이 바로 세워지는 그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사무총장님 경과 보고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택 알콤 생협이 준비한 오카리나 연주를 듣겠습니다. 제목은 아리랑 변질곡이고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팅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는 평택우산 아이콘 생협 조합원들로 이루어졌고요. 급조됐어요. 굉장히 먼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기 저희 오늘 8명이거든요. 8명의 오카리나 경력이 한 달 반입니다. 네, 44일요 단기속성으로. 저희가 여기에 섰던 거는 저희가 오카리나를 연주하게 된 거는 여기 이 자리에 꼭 서고 싶어가지고 저희끼리 그냥 일단 뭉쳤어요. 뭐라도 해보자 해서 일단 뭉쳤고 뭉치고 보니까 오카리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선생님 저희 무모함에 같이 해주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희 조합원 중에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그분이 이끌어 주셨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초등학교 음악 시간 이후로는 연주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최소 30년은 넘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겠어요? 당연히 떨리겠죠. 떨리고 긴장되고, 네, 그러니까 아마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맞춘다고 맞췄지만 실수가 있더라도 눈치 못 챈 척 이렇게 반응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연주 실력보다는 저희 그동안에 여기 함께 하고 싶었던 마음만으로 연습해왔던 그 노력을 좀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워서 입이 얼었을 텐데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오카리나를 연주해주신 평대 알토 소녀 조합원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은 참가하신 단체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해당하는 단체는 손을 이렇게 흔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장흥중학교 오셨습니다. 부천 송내초등학교 오셨습니다. 인천에 있는 신흥중학교 오셨습니다. 이정구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영석고등학교 오셨습니다. 국민대학교 평화의 소녀상 걸리기 소유 안성 동신초등학교 오셨습니다. 평화나비 네트워크 오셨습니다. 민주운동가 유성현이 오셨습니다. 안성 양진중학교 오셨습니다. 의정부 구영초등학교 오셨습니다. 네, 마리몬도 오셨습니다. 제천고등학교 오셨습니다. 재월포 고등학교 오셨습니다. 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비건 페미니스트 모임 오셨습니다. 여준 송천초등학교 오셨습니다. 익산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오셨습니다. 말씀의 성모 연구 수녀회에서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분들도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마리몬드 김건영님. 큰 박수 환영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리몬드 캠페인 디렉터 김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리몬드는 현재 문의상한 입법 반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문의상한이 뭐야 캠페인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 보시면 문의상한이 뭐야라는 유인물이 있을 텐데요. 문의상한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죄를 한국 기업, 일본 기업, 그리고 한국 국민, 일본 국민이 나서서 기금을 모아서 보상금을 주고 나면 모두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이상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안이고, 그래서 저희는 문의상 법안이 그 가해자의 책임을 어디에도 묻지 않는 가해자의 죄를 없애는 가해자 면제법이고, 피해자를 없애기에만 급급한 피해자 제거법이고, 그리고 반인권법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문의상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발의에 찬성한 그 의원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름을 하나씩 부를 테니까 같이 크게 따라서 말씀해 주세요. 문의상한 공동 발의 의원이 명단에 민주당의 김진표, 민주당의 김성수, 민주당의 백재현, 자유한국당의 윤상현, 자유한국당의 홍일표, 바른미래당 이동석, 무소속 김경진. 이 의원들이 발의에 찬성해서 아마 오늘 발의가 될 거라고 그러고요. 입법까지 완벽하게 저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에 그 QR코드 배워보시면 청와대 청원도 있고요. 직접 전화해서 항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사람 이름을 안 불렀네요. 문희상. 문의상한 철회하라! 철회하라!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름 다 기억하셨죠? 네. 다음은 수지 IT 채널 김금동 부이사장님의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환영해주세요. 마리몬드 그거죠? 아니, 우리가 쓴거 안녕하세요. 수지 IT에서 김금동이라고 합니다.
시간에 잘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막강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너무너무 떨립니다. 올해는 3.1운동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100주년 기념일 해입니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저항한 우리 선조들의 뜻깊은 독립정신을 마음에 새기며 과거를 돌아보고 다시는 침략과 간섭을 당하지 않도록 온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로부터의 불행을 또다시 겪지 않으려면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일본군 성 노예들 피해에 대한 문제를 죄송해요. 이러한 시대 상황에 일본군 성 노예제 피해에 대한 문제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015년에 한일합의가 협상의 종결이라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설상가상 문희상 국회의장은 문희상안을 만들어 일본과의 문제에 대한 해결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관계를 평가하고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를 외면하는 이런 법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런 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되풀이거나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 진실을 알기 위해 그리고 연대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합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마지막 부분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천고등학교 주현우.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천고등학교에서 온 주현우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간 아픈 역사를 알고 이 자리에서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도 자신이 지은 죄를 부정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죄는 씻겨지지 않을 뿐더러 털어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팻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본은 수치를 알기 바랍니다. 죄는 털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흥중학교 임지우 송부경 김관우 친구가 나와서 자유발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신흥중학교에서 온 임지우입니다. 우선 이 수요 집회가 계속돼서 진행된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많이 아쉽습니다.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도 일본에게 사과받지 못한 점입니다. 일본은 사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 1965년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한일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위안부가 잘 알려지지 않고 아예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어요. 그 상황에서 위안부를 죄송합니다. 네, 위안부가 밝혀지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한 1990년대에 이루어진 간부재판 1심에서는 위안부의 강제성과 그리고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재판을 치른 재판관은 많은 위협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2심부터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국 정부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정치, 경제적으로 엮지 말아주세요. 이 문제들은 할머니들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위안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해주세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잊지 않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잘못한 것은 다시 반성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애쓰라는 것 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흥중학교 3학년 손부경이라고 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우신데도 여기 나와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뿌듯할 따름입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자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영화나 대중 매체로 많이 알려진 문제인데 할머님들의 이 상처를 제가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도록 지금 성심성의껏 잘 말할 거니까 부족해도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선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본 제국의 비인간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일본 군들은 그 당시 제 나이 또래의 소녀들을 납치해서 동아시아나 태평양 곳곳으로 끌고 가 성노예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들의 명예와 그런 생명들이 다 짓밟혔습니다. 소녀들은 타지에서 가족들 품에 돌아올 날만 손꼽아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온 피해자들은 한국인의 시선에서는 매몰차게 반갑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따가웠습니다. 돈 받고 몸 파는 사람 취급받고 한일협정이라는 대못을 한국 정부와 일본 내각이 함께 할머님들 가슴에 박았습니다. 네, 한 번도 모자라 두 번이나 상처를 받으신 할머님들은 이제 기댈 곳도 위로받을 곳조차 없었습니다. 네, 위안부 이 문제는 정말 무겁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이 무거운 문제로 일본이라는 거대한 적에 맞서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은 언젠간 반드시 해결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흥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 김관우입니다. 네, 모두 알다시피 저는 여기 지금 위안부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하고자 여기에 섰고요. 일단은 위안부란 모두 알고들 계시지만 한 번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같은 나이의 피해자 할머니분들께서 강제로 끌려가 정말 끔찍한 행위를 당한 그런 사건인데요. 여러분 한 번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평화로운 가정에 저 또는 저의 가족들이 갑자기 끌려가게 된다면 그 고통은 어떨까요? 정말 상상도 못할 것 같죠. 그리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일본에게 그런 사과를 촉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간과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적으로 미투 운동이 되게 화제가 되었죠. 네. 그 미투 운동의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많은 여성분들의 움직임도 있었겠죠. 하지만 미투 운동에서 다른 저희 또는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다른 네티즌분들께서 그거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미투 운동도 그냥 조용히 쉬쉬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즉 우리는 위안부란 문제를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위안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일본에게 정말 사죄를 요구한다면 일본 정부가 정말 당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할머니들께서 발표를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저희가 나설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흥중학교 장진우 친구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네. 아, 네, 그러면 오늘 자유 발언 해주신 여섯 분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관하는 단체는 아이콕 생협입니다. 거기서 수도권 안부 생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소개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큰 파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아이콕 생협 오셨습니다. 수원 미래 아이콕 생협 오셨습니다. 화성 아이콕 생협 오셨습니다. 평택 우산 아이콕 생협 오셨습니다. 수지 아이콕 생협 오셨습니다. 용인 아이콕 생협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수요 시위의 마지막 순서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용인 아이콕 생협 이소영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418차 정기 수요 시위 성명서 낭독을 맡게 된 용인 아이콕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을 조합원 이소영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했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난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굉장히 감동스럽고 먹먹하면서도 저희가 또 2019년인 올해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또 내년으로 넘겨야 하는 이 당면한 저희들의 문제에 먹먹함을 느껴봅니다. 그래서 제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1418차 1번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 성명서. 올해는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많은 국민들이 일본의 침략과 그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독립정신을 기린 한 해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은 침략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피해자들에 대해 진심 어린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를 꿈꾸는 아베 정권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자위대라는 이름의 군대를 양성하며 세계 7위의 군사력을 가진 것, 전범자들을 향해 신사참배를 하는 것, 내년에 개최될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를 허용하는 것이 그 근거이다. 지난날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반인륜적인 범죄를 부정하고 또다시 군국주의로 회귀하려 한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일본과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작성했다. 이에 할머니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 동원 문제를 풀기 위해 부상한 피해자 지원법안 초안에 한일 정상이 만나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유효화하자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에 빠졌다 하나 할머니들과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외쳐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는 2015 한일 합의를 다시 되살려주려는 발상을 한 것 자체가 위안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희상 안은 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 그리고 양국 정부가 참여해 기금을 마련하자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하여치유재단에서 일본 정부에게 받은 돈 10억엔 중 남은 돈 60억 원을 포함한다 하였으나 다시 빼겠다고 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이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그리고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인식과 인권에 대한 철학이 없이 그저 닥친 외교 문제를 서둘러 봉합하려 무리수를 쓴 결과이다. 피해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는 피해자를 청산해버리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면해주는 문의사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비극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자신들의 아픔을 공개하며 용기를 내셨던 할머니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똑바로 듣기 바란다. 할머니들의 마음을 더 이상 짓밟고 왜곡하지 말라.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한일 관계를 바로잡고 친일 적폐의 세력들을 청산해 무분별한 역사 왜곡을 중단시켜야 한다. 일본군 성노예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앞당기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에 대해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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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침략 전쟁 반성 없이 군국주의 부활시키는 아베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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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친일 적폐 세력은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에 대한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 정부는 문희상한 즉각 백지화하고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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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18차 일본군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의 참가자 및 아이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수도권 남부 권역 운동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일본 대사관을 향하여서 크게 5초간 함성을 지르고 수요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네! 함성 시작이라고 하면 시작하면 됩니다. 함성 시작! 네, 그럼 1418차 수요시를 큰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